안녕하세요. 박베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, 리듬 앤 블루스, R&B라고 하죠. R&B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R&B는 워낙 R&B 소울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R&B의 그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6분 음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16분 음표와 타이, 그러니까 이어주는 거, 또 그리고 어떤 그 그루브 바운스,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 16분 음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길이를 연습을 하면 R&B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들으면서 그 음표를 최대한 정확하게 연주를 하면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인 R&B 리듬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나와 있고요. 베이스 패턴 4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 팁을 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. 베이스만의 교재의 특징이라면 그런 리듬뿐만 아니라 그런 형식에 맞춰서 또 공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또 연주할 수 있다는 거, 또 드럼이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다른 뭐 기타나 키보드랑 드럼이랑 양상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니까 교재를 보면서 충실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